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 이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LG전자는 어제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LG전자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. LG전자는 지난 2010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해 N타입, 양면형 등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. 그러나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과 산업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핵심 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